로보토미 스포일러 있을 수 있음. 체력과 상태 정보, 적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환상체를 추가할 때마다 최대 체력을 증가합니다. TT2 프로토콜 카드를 추가합니다. 뽑카 더미나 버린카드 더미를 강화할 수... 강화가 아니라 이거는 그거구나. 징계팀 처분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끼팀을 추가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탄환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힘과 민첩을 얻습니다. 물리간섭, 트라우마 방지장, 침식 중화장. 카드 보상이 증가합니다. 재추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와 카드 보상이 강화됩니다. 소멸된 카드를 가져옵니다. 무장의 일반 유물을, 무장의 희귀 카드를, 백색 시련이 나타납니다. 아, 백색 개 어려워. 못하겠던데. 토끼 팀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덱에서 3장을 소멸시킵니다. 뭐 3장이라며? 야, 내가 고른 3개가 핸드의 3개였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천재인가? 뭐지? 핸드부터 타는 건가? 실력인가?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금속화를 1 얻습니다. 잃은 체력의 절반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단악 수선주아. 모든 스킬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금속화 힘 6을 얻습니다. 모든 적들이 힘을 2를 씁니다. 추출팀 지금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늙은 여인. 해로운 효과 하나당 방어도 1을 얻습니다. 아우 아파. 안전팀이라도 데리고 다녀자. 카드가 소멸될 때 한 장을 뽑습니다. 턴 종료 시 손에 있다면 두 배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25 피해를 입습니다. 카드를 뽑고 스킬 카드면 반복합니다. 제추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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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벌목. 이 카드가 버려지면 방어도를 14 얻습니다. 방어도를 8 얻습니다. 손에 있는 카드들의 피해량과 방어도가 5 증가합니다. 피해를 9주고 방어도를 9 얻습니다. 카드를 3장 뽑습니다. 힘과 민첩이 3... 적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멤버십 카드. 이제 시련 나오고 뒤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서오세요.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이 카드가 버려지면 힘을 얻습니다. 뚜따 웰치어스. 뚜따 웰치어스 3힐이잖아 저거. 힘과 민첩을 이었고 카드를 한 장 버립니다. 방어도 카드 좀 줘요. 추출팀 제안서 플러스 2강 영포스트 100년 퍼즐. 야 이거 어떻게 깨냐. 덱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땡. 단악수 선주와 힘 감소로 0댐 뜨는 거군.
사바타 백색여명. 전 종료 시 모든 적에게 피해를 육수입니다. 열차 쓰자. 열차 50대 피아폰. 이 모드 득은 너무 커요. 이 카드는 다른 무작위 카드에 숨습니다. 숨어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50 데미지를 입습니다. 모든 적에게 18K를 줍니다. 귀갱. 아 왜? 아 고기 초롱. 쎄. 에반데. 없으세요. 아 기껏 백색여명 깨고 이걸. 복수팀을 운영하자.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카드 보상은 없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가 비어있다면 피해를 두 번 더 줍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한 대상에게 피해를 25 줍니다. 로보토미는 풀 버전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예지사. 카카. 불가침을 잃었습니다. 휘발성을 소멸시킵니다. 사용하며 휘발을 얻습니다. 카드 한 장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화합니다. 일해라 추출팀. 손목 끝게. 고기 초롱 또 나왔어. 피해를 20 줍니다. 치명타라면 이 카드를 영구적으로 강화합니다. 강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 이거 좋네. 4딜씩 계속 오르는 건가? 갑자기 불격댁. 피의 욕조.
수줍은 오늘의 표정. 소멸 더미 한 장당 모든 적에게 9의 피해를 줍니다. 소멸 더미 있는 모든 카드들을 제거합니다. 불격 키우자. 이게 길각이 아니었어. 정보팀 빨리 올리자. 체력을 4 회복합니다. 소멸. 이렇게 힐하고 올라갈 수도 있구만. 황혼. 희귀 카드 많이 쌓아서 올라가자. 벌목도 괜찮은가? 황혼 벌목. 힘 올리고 여섯 번 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얼굴이 웃는 얼굴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뀜. 야, 웃어. 웃어. 어서오세요. 웃어. 빨리 웃어, 임마. 야, 빨리 웃어. 아씨. 웃어, 빨리. 웃으라고, 빨리. 표정 풀어, 빨리. 하고 넘어가자. 이 카드가 소멸되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카드를 버리고 한 장당 판금 갑옷 3을 얻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재추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피해를 20 줍니다. 이번 턴에 소멸시킨 카드에서만큼 비용이 감소합니다. 정보팀 3레벨 제거고 이 모델은 진짜 물음표 가면 빡셀 것 같다. 오, 세다. 허물이나 더 쓰려고 했는데 허물이 안 나오냐.
함부 웃어주십시오. 함 웃어주십시오. 아씨 웃어 빨리 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아씨 빨리 안 웃어? 아니 좀 웃어봐봐. 얘 뭐가 잘 안 되니? 웃어 좀. 야 소리 겁나 크네. 아 좋은 일인가봐. 50들 딜 빨리 넣어야 되는구나. 뻔했네. 체력은 채울 수 있어. 이거 뭐였더라? 야, 한 번도 안 봤네. 재생을 6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최대 체력이 16.5 감소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확률이 증가합니다. 고고고빵. 꿈꾸는 해류. 해류는 관리하기 너무 빡셀 것 같고. 관리하기 쉬운 애들 좀 들고 다니자. 모든 적들이 힘을 잃습니다. 예지 붙은 거 은근히 괜찮다. 쓸만하네. 웃으십시오. 제발 웃어. 웃어봐 좀. 마이너스 11. 아재 드립 한번 치면 웃을 듯. 저거 마이너스면은 피 깎여요. 아이 겁나 표정 안 편해 이거. 다음에 안 넣어야겠다. 눈이 좋은 사슴은 굿 아이디어. 과연? 아! 웃는다. 웃었어. 이게 되네.
이렇게 쓰는 환상체였구나. 이거 모두 약간 스톨링이 되네. 비명 쓰기 들고 스톨링 하는 게 좋구만. 해류는 근데 좀 관리하기 까다로울 것 같아가지고. 후회 초롱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금속화를 1 얻습니다. 단악 수선. 턴 종료 시 손에 남아있다면 손에 있는 공격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소멸시킵니다. 이 효과로 카드가 소멸되면 그 카드의 피해량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개빡세네 이거는. 탄화는 근데 관리하기 편해서 잘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탄화는 바꿔버리면 공격 카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덱에서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램리니뿔 단악 수선주. 제 추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출팀 3레벨 찍자 빨리. 금속화 개꿀인데. 엔딩 캐릭터 그냥 스킨일걸요? 그냥 스킨 아닌가? 아, 회복 달달하다. 거의 불피 찍겠는데. 노이즈. 이제 추출팀 3레벨 찍으면은 모든 카드가 강화됩니다. 이제 제 추출도 쓸 수 있다. 무작위 세 장을 감염시킵니다. 턴 종료 시 소멸되고 일벌 카드를 더미에 추가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감염이 해제됩니다.
팽이? 팽이 쓸 일 있을까? 후회. 다 강화되는 거 맞아? 맞아? 왜 강화 안 됐어? 어째서지? 아직 3레벨이 아니어서? 증숙 덜해서? 아! 예지 먼저 할걸. 툴팁이 하나씩 밀리는구나. 일벌색. 적이 공격할 의도가 있고 방어도가 0이라면 방어도를 32였습니다. 42였습니다. 이 캐릭터 바리케이드 있던데. 불새. 모두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사용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할 때마다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2일 때 재생을 얻습니다. 비용이 3이면 화상을 넣습니다. 최대 체력을 20일 씁니다. 20은 좀 그런데. 카드를 한 장 발견합니다. 이번 턴에 그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소멸. 그냥 안 쓰면 그만인가? 램프가 잘 크고 있어요. 감염됐다.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네. 환상체를 추가할 때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이제 싸그리 강화됐다. 이 카드가 버려지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행복한 테디. 같은 유형의 카드 두 장을 연달아서 사용하면 나중에 쓴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황홀. 힌민첩 3 얻는데 1코스트인데 재구성은 무엇을 했나? 야 얘들 왜 강화 안됐어? 갖고 있는 애들도 강화된다고 안했니? 어서오세요. 물리간섭 보호장, 트라우마 방지장, 침식 중화장. 탄환이 카드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불 많이 봐서 팀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네. 피해를 16줍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후 특수 강화를 선택합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 카드의 비용이 2 이하로 유지됩니다. 임무를 얻습니다. 42딜. 무작위 해로운 효과를 하나 제거합니다. 사운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 귀찮게. 저기 힘을 잃습니다. 제안서도 레벨업 좀 시켜줘야겠는데. 자꾸 쓰려면 신낙원 체력을 회복합니다.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금속화를 얻습니다. 탄환 한 발에 플러스 2금속화. 아이 글쟁이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려 19개월. 이제 대충 램프로 킬 가꾸면 되겠지. 힘을 낮춥니다. 실낙원 다카포. 이번 턴에 사용했던 모든 카드들을 무작위 대상에게 사용합니다. 불새는 나도 맞아서 너무 아파. 깃털은 좀 털 최대 체력 20은 너무 센 것 같은데. 이거나 좀 먹고 있을까? 환상체 먹으면은 최대 체력 오른다. 덱에서 한 장을 두 장 복사하여 가져옵니다. 저런 걸로 여왕벌 복사하면은 난리 나겠네. 덱 다 타겠네. 망치 개꿀이지. 이제 강화할 필요 없는데. 3R 망치나 마찬가지야 지금. 백색 정오
처층부터 튀어나오냐 얘들. 누굴 먼저 잡아야 하는가는 모르겠어. 로보토미를 해봐야 알겠지. 일벌 세게. 47대. 테디가 꼬지. 이제 너무 커. 모드가 기도 모든 피해 면역입니다. 피해 반사가 붙어 있습니다. 피해 반사면 애도도 못하게 돼. 이거 애도 다 갚으면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저거 다 태워버리는구나. 무시한 겁나 느려. 빠른 전투인데도 겁나 느려. 죽어 임마. 발광 팔찌는 안 돼. 저주나 상태 이상을 뽑을 경우 버리고 카드를 한 장 뽑고 체력을 1 씁니다. 개 좋네 이거. 음성 좋은데? 아닌가? 안녕하세요. 선물을 받은 카드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 카드가 손에 있을 때 써야 합니다. 사용하면 소멸하는 카드가 됩니다. 이 카드가 소멸하면 무작위 카드 한 장이 이 카드로 변합니다. 징벌세. 그새 해로운 효과가 없다면 두 배 피해. 호넷 저런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도둑놈색. 아아아아 나 팽이
팽이트 까먹음. 거별 삭제 다카포. 하모니 애들 공격력 0 됐다. 근데 스톨링을 못해. 도망가니까 히히 못가. 확장을 계속하자. 이제 어디 확장할까? 탄환이 카드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디티트 프로토콜 카드를 추가합니다. 뽑을 카드 더미나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휘팀 가자. 지휘팀 각이다. 녹아내리는 사람. 선택한 카드의 비용을 0으로. 아, 이 카드 너무 어렵더라. 비문학이더라. 점액 하트를 부여합니다. 10을 초과하는 피해를 모두 10으로 감소시킵니다. 점액 하트를 받은 카드와 같은 더미 있는 무작위 카드 한 장을 슬라임 카드로 변화시킵니다. 사용하면 이 효과를 두 턴 방지합니다. 점액 하트를 받은 카드가 소멸되면 모든 슬라임 카드를 소멸시키고 체력을 15 잃습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점액 하트를 받은 카드와 모든 슬라임 카드를 소멸시키고 피해는 입지 않습니다. 읽을 때는 알겠는데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불가침을 이었습니다. 사용한 피해를 14 잃습니다. 흑조 깨시를 10이었습니다. 체력을 잃을 때마다 이 카드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사랑 여왕벌 대응 인공물. 추출팀 제안서 두 개 쓰면은 두 번 되나? 야, 왜 혼란 또 걸렸어? 누가 혼란 걸었냐? 어떤 애가 혼란 걸더라? 너니? 공허한 꿈이 혼란 걸든가? 아닌데. 아, 조각이 소멸됐구나. 탄환으로 풀면 되지롱. 어접색. 나 뭔가 스톨링 했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회절. 체력을 3 잃고 불가침을 1 넣었습니다. 회절 같은 카드를 좀 많이 파밍해놓자. 세 장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1 회복합니다. 희미한 포도향이 잼내 코가 건 거는 막았음.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소멸시키고 피해를 5 입습니다. 이거 피 관리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후반에 강한 애들이랑 싸울 때 도움이 안 되니까
탄환으로 체력 관리하는 게 낫지. 지휘팀 빨리 키워놓자 일단. 록포인트 얻어야 되니까 전투 위주로 가야 돼. 안젤라 오케이 얼드라 한번 깨야 되나? 다카포 두번 쓰면 어떻게 돼? 궁금하네. 사랑은 다카포 안 되네.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안 되니까 안 해야지. 검열 삭제 플러스 적 전체에게 약화 취약 4, 힘 4 감소. 지휘팀 플러스 플러스 만들까? 지휘팀 강화함의 효과가 뭐지? 내 손에서 3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비용이 감소합니다. 팽이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단악 수선이 되게 좋은 카드긴 한데 드루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도 넣자. 해골 좋아. 방어도를 10이었습니다. 붉은 흉터가 있다면 소멸시키고 두 배를 넣습니다. 티티2 프로토콜 카드를 추가합니다. 사랑 여왕벌. 로보토미가 대단히 인디스럽긴 하지만 게임으로서는 조금 아쉽지. 힘 마이너스 10. 아 1벌 준대 많아. 죄다 1벌이요. 불가침 두 턴. 소멸시킬 때 효과 받는 파워 카드를 내가 썼어야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 간다 고고고빵. 검열 삭제. 오리아르코
성탄절.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무작위 카드를 한 장 얻습니다. 1코스트로 가지를 쓸 수 있다. 지금 덱에서는 필요 없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거 없으면은 뭐가 위험하냐면은 덱이 다 타는 수가 있어. 덱이 한 장도 안 남을 수가 있다. GBTM 제안서가 이제 뽑을 카드 덤이나 버린 카드 덤이 있는 카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2번 턴이라고 안 했니? 여기 분명 2번 턴이라고 돼 있었는데. 야 2번 턴인데 뽑카 버카에 강화하면은 뭐가 좋냐? 소지 포출. 모든 팀 제안서를 강화합니다. 뭐야 쓸모없잖아. 개구대기 아님? 카드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한 환상체 코드의 묘약. 왜 쓰게 해줘요. 와우. 아 귀 아파. 1벌 쐐기 개좋은데. 쟤네들 모션만 좀 빨라서 숨죽했다. 야 원작은 저게 있잖아. 속도 빠르게 하는 거. 근데 그 속도를 똑같이 적용하면은 어떡하냐. 쟤네 모션도 두 배로 해줘야지. 네. 아프다. 소멸된 카드 덤이 있는 그 수만큼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자, 카풍. 겁나 위험한데 제가. 저 나비 갖고 와야 되지 않아? 뭐야 사라졌어. 드로우 불가 걸어서 돌아인가. 드로우 불가면 저거네. 카드를 소멸시킬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발광 탈지. 이게 피해를 입으면 재생주고 피해를 안 입으면 심판세. 최대 체력의 10%를 잃습니다. 모든 상태 이상과 저주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킬 때마다 체력을 5 잃습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체력을 5 잃습니다. 잔다. 아, 도서관 볼걸. 도서관 볼래. 아, 어차피 시련도 끝나서 이제 피 채울 수 있는데. 이 모드가 희귀카드 성능이 좋아가지고. 회절. 불가침을 1 얻습니다. 황홀 후회도 괜찮은데. 일단 회절. 손에 다른 스킬 카드가 없다면 마탄. 야, 다 필요 없어. 저거 나가지 마. 실탄 가져와. 길이나 거하게 먹고 가자. 사랑 탄환 강화해서 이제 6킬씩 된다. 빈카드는 소멸시키면은 회복 줍니다. 아니, 불가침 2줍니다. 말이 꼬였네. 탄화 몇 개나 남아있지? 세 개? 세 개 다 안 써도 되겠지? 앗! 꼽다. 피해를 22 줍니다. 현재 체력이 20% 이상일 경우 체력을 4, 1, 9, 50% 추가 피해를 줍니다. 손에 있는 동안 다른 카드를 소멸시킨다면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소멸시킵니다. 턴 종료 시 무작위 카드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적의 이론 효과를 해제합니다. 체력을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그 생기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부서 확장. 복지팀, 정보팀 강화면 어떻게 되지? 정보팀은 예지 늘어나고 복지팀은 더 뽑고. 부서 확장할래. 클리포트 간섭 역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탄환을 토끼팀을. 힘과 민첩을 얻습니다. 교육팀이 개쓸 몹네 진짜. 안전팀 제안서가 매턴 종료시에 체력을 추가로 회복합니다. 포션 슬롯을 골드를
전투 후 카드를 필요 없는 애들은 아예 다 필요가 없네. 징계팀을 하자. 회절. 발광 팔찌 관리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뽑은 카드가 공격 카드라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6주고 반복합니다. 스스로 맞을 방법 없나? 제안에서 때리고 자카포. 이제 제안서를 두 개 썼기 때문에 카드 보상이 세 번 나온다. 회절로 직접 맞아야 돼. 어서오세요. 다른 스킬 카드가 없다면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 턴 종료 시 방어도를 다 필요 없어. 다 꺼져 쓰레기들.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 대상에게 피해를 32줍니다 에이, 이것도 밸런스 개판이구만. 사실 뭐 밸런스 기대를 하는 건 아니야. 무작위 한 장을 소멸시키고 12 회복합니다. 약화나 치약을 삼았습니다. 해로운 효과가 7 이상 쌓였으면 모두 소멸시킵니다. 검열 삭제. 클리포트 간섭 역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 기동력을 저하시킵니다. 무슨 효과지? 단악수선. 적이 약화와 취약을 일받습니다. 괜찮네. 아니 안 괜찮아. 구려. 졸라 구려. 충격파 보고 본받아라. 로보톰이 몰라도 플레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충격파 좀 본받아라. 본 게임으로 와서 보면 밸런스 안 맞는데 모두한테 밸런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듯. 그죠. 사실 밸런스가 뭐가 중요해서 재미가 있어야지. 에 램프 왜 발동 안됐냐. 왜 안된대.
검열 삭제. 성탄절 안 써도 되겠지? 애도 먹어라. 알리오네. 얘 노루 아님? 이 카드를 버립니다. 버린 뒤 세 턴 이내 또 뽑으면 20 피해를 줍니다. 못 뽑으면 이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 더미의 모든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쓰레기 카드. 핑크 알파카. 고라니. 사랑, 사랑 넣을까? 다카포 넣을까? 다카포가 아무래도 밸류 높일 때 좋지 않을까? 사랑이나 다카포 넣고 싶은데. 사랑 넣자. 다카포는 드루를 좀 타니까 드루 안 타는 사랑을 넣도록 하자. 징계템. 이제 부서 확장 할 만한 것도 없지 않나? 토끼 팀 처분 탄환. 처분 탄환이 핸드에 소멸시키는 건가? 룬괴라미드. 세 장으로 표정 지울까? 표정 꺼져. 표정 졸라 싫어. 표정 렉이. 뭐 지우지? 어서오세요. 빈 세 장으로 새 지우기. 허물도 지금 보니까 필요 없네. 허물보다 소멸할 때 판금 주는 게 훨씬 낫네. 맞아서 발광팔찌 돌려야 된다. 처분탄환. 체력이 적은 적을 제거합니다. 피해를 999 줍니다. 적의 체력이 13 이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덱에서 제거됩니다. 야, 13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정도가 있어야지. 야, 정도가 있어야지. 이거 얄마오. 상도덕이 없어. 탄환 데미지만큼 주는구만. 개슬 뽑는데? 압충용일까? 노이즈 세 장 뽑고 비용을 무작위로 바꿉니다.
회절이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회절. 카드를 뽑습니다. 턴 종료 시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모든 상태 이상과 저주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 악장을 섞어 넣습니다. 모든 적들의 해로운 효과를 모두 제거하고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저런 노라이 같은 카드는 넣으면 안 돼요. 탐욕의 왕. 공격 카드를 8장 사용할 때마다 힘을 쌓습니다. 오케스트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화면 가려가지고 공격력 안 보임. 턴 종료 시 손에 있다면 이 카드의 왼쪽에 있는 모든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파워가 너무 약해. 야, 왜 탄환 왜안 쓰고 버리냐? 무작위 대상한테 쓴다며? 지멋대로 해가지고 그냥. 여왕벌. 사랑, 여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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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벌. 큰새. 다섯 번째로 사용하는 카드는 무작위 카드 한 장에 표식을 부여합니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지워집니다. 두 번째 턴 종료 시 표식이 남아있는 카드는 소멸합니다. 소멸. 취약 하나 먹자고 저걸 하자고. 다음번에 체력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벽암. 손에 있는 스킬 카드 한 장당 피해를 12 줍니다. 약해. 이야기. 돌. 뭐지, 그지? 하모니. 환상체를 제거할 수 있는 상점 주인좌. 하짐성 말고 포션 벨트 나오지. 사랑, 사랑. 다 감염된다. 일벌 나온다. 일벌. 일벌 다 데려와. 일벌.
1벌. 맞아서 팔찌 스택 깎아야 되는데 망할. 회절 한 다섯 장 더 나오면 안 되나? 회절 마렵다. 토끼 팀을 추가로 2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토끼 검은 군단 입는 피해가 감소하고 매턴마다 체력을 1 회복합니다. 비용이 1 증가합니다.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다섯 장이 소멸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2보다 커지면 뽑을 카드 더미에 섞입니다. 모든 카드가 소멸하면 비용이 0인 이 카드를 가져옵니다. 검군 카드를 4장 뽑습니다. 비용 0인 카드를 모두 버립니다. 짱 좋은 드로우 카드. 핸드 선택할 수 없나? 핸드에 있는 탄원이 어떤 탄원인지 알 수가 없네. 젠장 하트 돈다. 안돼! 발광 팔찌 킹 받네. 발광 팔찌색 혹시 인공물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백색 시련 한번 더 나올 때 안 됐나? 둔화를 부여합니다. 불을 볼까? 엘리트를 볼까? 없으세요. 모든 탄환을 버립니다. 손에 있는 3장을 강화합니다. 무작위 저주 카드를 다 쓸모없는데 소멸된 카드 두 장을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기록팀 무작위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피해를 147 줍니다. 깨시 때려서 발광 팔찌 깎자. 잉 공격이 아니라 환상체라서 안 맞네. 다카포를 여러 장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저 좀 잡아봐봐. 발광팔찌가 온다고. 발광팔찌 골 때리네 저거. 아, 효과는 확실히 좋긴 한데
제어 불가 피해를 입습니다였어? 저거 효과가? 효과 안 적혀 있었잖아. 달광 팔찌 개굴 약화를 1 얻습니다. 카드를 2장 뽑습니다. 이 카드를 복사하여 손으로 가져옵니다. 다른 쾌락 카드가 손에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카드다. 강화 좀 하자. 어느 부서 카드 강화지? 기록팀이 제일 낫겠지? 소멸된 카드를 3장 가져옵니다. 이러면 4장인가? 4장이군. 근데 이거 어디다 쓰지 근데? 저거 가져오면 되겠지? 회절. 회 잘났다고... 소멸 관련 파워카드만 좀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 저거 어디갔냐? 벚꽃. 더 많은 회절이 필요하다. 회절 한 30장 더 있어도 좋겠네. 가면 거별 삭제요. 효과가 너무 많은데. 회절. 힐 좀 하자. 6힐 개구. 거멸당해서 설명 불가. 징계팀 다 갖고 와. 다 꺼져. 되게 이상구들. 검은 군단 때려잡는 징계팀.
이게 반상체 한 장당 효과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게 너무. 피해 입어야 되는데. 됐다. 턴종킬. 이 아니구만. 득제달력 왜 이렇게 약한데? 저 정도도 못 잡아? 전경기다. 후회. 야, 전경기도 있는데 저거 좀 주라. 후. 회절 좀 주라. 회절 만겜. 불가침 4개 나이치롱 회접들 썰거야. 불가침이 이렇게 많으면 깰 수 있지 않을까? 회절 복제해서 여러 번 써도 될 것 같은데. 징계팀. 우치산 떴다. 카드를 소멸시킬 때마다 힘 1과 체력 1 회복을 합니다. 3장 소멸시킬 때마다 증가합니다. 비용이 1보다 크면 비용에 따라 피해를 입습니다. 비용이 4면은 50 데미지. 50 데미지 입어도 그냥 다시 채우면 되지 않을까? 소멸 겁내 많아서 우치산 쓰면은 힘은 우치산. 우치산 너무 무섭다. 포자랑 다카코랑 가시색이 되게 좋다. 우치산. 속도 포션 들고 가자. 검은 군대.
램프 17개야. 우시산 아직 1코스트밖에 안 돼. 흐접이네.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있는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그 카드의 비용의 3배만큼 없습니다. 우시산 점점 실룩거리고 있다. 사코됐다. 로포인트 가지고 제한서 카드들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강화 넣을 수 있음. 아니 처분 타단 왜 이렇게 약한데? 이거 쓸모가 없네. 처분 타단만 심하게 약한데. 검은 군대. 카드 한 장의 효과가 너무 많아. 뭔데? 왜 떴는데? 뭐지? 이게 뭐지? 여왕벌이랑 저게 상관 있어? 죽어라 검은 군단. 시산이 잘 가고. 이거 사랑 순환 안 되나? 사랑 어디 갔니? 와! 기어이 무한덱을 만드는구나. 캐슬에 누구 강화지? 복지팀 강화해서 드로우 좀 늘릴까? 마탄 사수. 마탄 개구리지. 사랑 방어도를 구웠고 힘을 삼았습니다. 체력을 잃지 않으면 체력을 잃습니다. 띠용. 보스 왜 저렇게 생겼냐? 후회.
발톱. 세계의 비밀을 능히 다룬다. 단악수선님. 갑자기 101일인데? 미치셨나? 회설님. 슬더스에서 이런 연출이. 코스트 늘릴 방법이 없나? 포션을 관련된 걸로 가져올 거야. 고맙다 우치잖아. 우치자. 열심히 웃는 산. 그 산. 아이 쟤 딜이 얼만지를 모르겠네. 나 최대 체력 깎였나 방금? 검군 분군 123 금속화. 카드풀에 저거 바리케이드 카드풀인데 고개 안 나왔네. 뒤져봐. 착하게 살아. 당신의 진척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사건들을 복제해드릴 수 있어요. 도전을 원하기만 하신다면 말이죠. 수락하는 게 다음 맵 가는 거지? 아, 좋아요. 혼란 걸렸는데 1코스트 나와서 개이득이다. 저 어디가냐? 지휘팀 어디갔어? 에 허접색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이제. 뭘로 잡지? 일단 우시선이랑 이것저것 할까? 저 어디갔냐 저거. 검은 군단. 아 그래. 징계팀 맛을 조금만 먹어라. 바로 제압되죠? 아! 핸드 타서. 야 어떤 놈이 내 핸드 태웠지? 내가 핸드 있는 거 눌렀나? 아무튼 아, 이 정도 힘이면은 대충 나비 가져오면 잡겠지. 검군. 빠이. 와 원턴킬 해접이구만 이거. 어디가 좀 호구지? 아니지 지금은 풀피니까 센데로 가야되는데. 안전팀 이거 징계팀 개세네. 아, 뭐 지금 지워야 될 거 있나? 검군 지워버릴까? 시산이 놓쳐버릴까? 기록팀 드로우 금지.
그 자존식. 얘 다음에 나오는 몹이 어렵더만. 시산 잡히는 거 아니야 이제? 다행이다, 우시산 안 잡혔네. 우시산 뒤졌냐? 여왕벌한테 뒤졌네. 불쌍한 놈. 어서오세요. 제가 태웠다고요? 당신이 죽였어. 사랑 한 타임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갓카드 사랑. 기록팀에서 뭐가 좋아야 되지? 아, 또 들어간 부어로서 나쁜 놈. 아니 근데 지금 최종 루트 안해도 이미 잡은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런데 짜증나면서 2페이지 이런거 나오는거 아니라겠냐. 잡았지. 드로우 불가 고반 탈지 극혐. 징계팀은 휴먼이어서 거참 안타깝게 됐구만. 아이, 탄환 좀 태워야지 이거. 탄환 쓰잘데기 없는 거.
코스트 방훈 팔찌 영스택 뭘 가져와야 되지? 다카포를 가져와야 되나? 이번 전투에서도 징계팀 제안서는 쓸 수 있네. 대기 세니까 어떻게도 이긴 이기겠는데. 회절이 우시산댐 막을 수 있나? 녹색 줄기 나왔다. 저 어디갔어? 지휘팀 지휘팀 없어졌니? 지휘팀 언제 탔대? 아, 저거 소멸인가? 제안서는 다 소멸인가? 어디 붙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황금의 길을 연다. 하지만 영채화였다. 의무 불상. 둠피우 클릭. 페이지 있네. 조졌다. 아, 팔찌. 팔찌 돌겠네. 팔찌 어떻게 안 되나.
내 돈 다 어디 갔지? 돈 많았는데. 누가 내 돈 다 가져갔지? 체력 잃는 카드 있어. 검은 군단 같은 거. 아, 딜 좀 어떻게 안 넣나? 아이, 검군이 체력이 안... 저거 봐. 북한에도 왜 또 서 있어? 야, 왜, 아, 누워, 빨리. 왜, 뭐 하는데? 아니,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팔찌가 문제야, 잠깐만. 회절. 회절 어디 갔냐, 회절. 회절 태웠네 내가. 어떡함? 되게 후회 하나 있어야 할 듯. 어떡하지? 사랑. 죽어 좀. 안 돼. 팔찌가 없다. 그 팔찌 분피 뒤져 빨리. 아니 뒤지라고요 선생님. 킹 받네. 어디 맞을 방법 없나? 맞을 방법 없어? 여기 있다. 다음 턴이 시작되기 전까지 체력을 잃지 않으면 체력을 6잃습니다. 안 터졌다, 다행이다. 이것도 됐다.
겁나 안 죽네. 하, 쟤, 내 체력. 아이, 얘가 진 보스 아니야? 킹지. 회절님. 이제 회절 함부로 쓰지 말자. 요정. 저기 어딜 가서 요정이죠? 이 적은 40의 피해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병 속에 들어있는 애가 저거였나. 우치산 딜 박혔어. 근데 뭐 체력 깎인 거야 다시 채우면 되고. 사랑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지 지금? 열쇠. 뭔가 탔는데. 시산이 지울까? 어떡하지? 체력 가리려고 저기 넣어놨나? 이 모두 있어도 열쇠 다 모으면 보스로 심장 나오나요? 심장보다 강한 애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열쇠 안 모아봤네요.
어떻게 들긴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아씨, 지휘팀 쓸 1코스트 남겨놨어야 했나? 뭘로 때리지 이거? 코스트 남겨놓을 걸. 이걸 달력이 때리네. 사랑이 넘치는구만. 머리 위에도 하트 띄워놓고. 이번 턴에는 이제 지휘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휘팀 제안서를 통해서 무한대기 완성이 되는 것이다. 얘도 페이지 있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 아주 어 이마음 이름 시키듯. 기록부가 날라가네. 기록팀? 기록팀이 있어야 가져와서 쓸 텐데. 애도?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무한대근 처음이야. 강하다는 뜻이군요. 애도가 뭐지? 아, 저거요. 하긴 애도 한방 갈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왜 영구히 영코스트 된 거임? 내가 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거 왜 0코인? 죽었어. 그만 때려. 소멸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이 핸드에 안 들어와서 조질 수도 있잖아. 많이 만들어 놓자. 사랑의 매. 야, 너 발 밑에 뭐 기어다녀. 아, 뭐야 저거. 오지마. 오지마 임마. 아, 꺼져 이씨. 와, 방어도 아직 안 쌓였는데 저런 식으로 오네. 자신도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일어나고 있음. 방어도 쌓기 전에 때리네. 얍삽한색. 계속한다. 한 번에 10 이상의 체력을 잃을 경우 체력을 9 회복합니다. 발동하면 다른 효과로 변경됩니다. 최대 체력의 20%만큼 잃을 때마다 해로운 효과를 2개 제거합니다. 자동 방어 시스템이 1 증가합니다. 발동 시 다른 효과로 변경합니다. 이 적은 50의 피해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리케이드. 체력을 잃을 때마다 그만큼의 힘을 잃습니다. 과도자다, 과도자. 일단 사랑은 되게 세장이니까 징계팀부터 데리고 와봐봐. 마탄 사수 나가 있어. 사랑 가져오고 아니 이거 왜 탄원이 하나 지우는 것이었구만. 이게 업그레이드 효과구나. 시산이 지울까 이제? 딜 받기 싫으니까. 추출팀도 개쓸 뽑는데 지금. 민첩 11이다.
수학계 팀. 검군. 탄환 왜 이렇게 많냐? 탄환 좀 덜 나와라 좀. 회절. 기록팀으로 저거 어디갔지? 표창 존재감이 다순 마트리오시카 급인데 일해라 표창. 징계팀이랑 저거랑 그거는 없나? 그러니까 저 뭐냐 쟤 지휘팀은 버린 카드 더미 같구나. 안다 성탄절 탔어. 큰일났다. 성탄절 보험인데 저거. 큰일 났네. 성탄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게 사랑의 힘인가 그거냐. 번역팀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애도 그냥 때리면 되나? 아 쫄보여가지고 일단 필요한 카드 손에 갖다 놓고 이게 다 타니까 몇 개는 가져다 놔야지.
쥐전이야 해치웠나? 아 토끼팀 토끼팀 그냥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깼다. 승리. 모드 깜빡 검은 천사. 토끼 팀 보여드림. 애들 이렇게 바뀌고. 어제 다 깼던 거라서. 토끼 팀 보고 싶은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토끼가 풀을 뜯으러 왔지. 소리 주네 크네 진짜. 가라 토끼 팀. 끝.